사장 몰래 나가서 PC방 가기. 내가? 응. 오케이. 우리 그 PC방 가서 밥부터 먹어요? 지. 뭐야? 현재 시각 3시 20분 기동님은 현재 미팅 중입니다. 어디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랑 같이 미팅 중인데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사장 몰래 나가서 PC방 가기. 네? 기동이 몰래 그냥 가는 거. 근데 기둥이 미팅 끝난 것 같은데? 슬픈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요. 제 진도현 너 같이 가요? 뭔데? 제 진도현은 안 돼? 싫어. 뭔데? 뭐냐고. 또 웃겨. 아니 제이님이 지금 여기 롯데리아 주인 스팀 망쳐가지고. 누나 뭔가 얘기하는 거야? 주인 망쳐가지고. 야 오늘 그럼 안 와? 아예 회사를 안 오는 거야? 안 오는구나. 내가? 오케이. 나 퇴근해야겠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15분 기둥이가 나가서 외부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야 얘들아 오늘 바빠? 나 이제 퇴근할래. 할 거 없어. 아니 기둥이 보다 안 돼. 형님. 형님 바빠요? 그래요? 할 일이 많아요. 재승 뭐해? 재승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저기. 그 저기 퇴근합시다. 하루 종일 재승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저래요? 벌써 불안해. 불안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 기동이한테 욕 먹을까봐 같이 따라 나갔다가 근데 나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야근하면 되죠. 몇 시에 오실까? 아 왜 그래서 다들 불안해. 우리 지금 놀러 가요? 일하러 가는 거야. 우리 이제 몇 시간에 현재 시각 11시 42분.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 어차피 점심 1시간이잖아요. 어. 아... 아 이제 점심 시간이긴 하네. 어차피 점심 1시간인데 PC방 가서 밥 먹읍시다? 그래. 손이나 좀 풀어볼까? 아! 어? 인사이드 아웃이다. 불안이. 지금 불안이다. 아, 울면서 막 나 지금 쾌락이. 나 도파민이. 여기 누구야? 기쁨이. 기쁨이? 와. 야,
역시 이 시간대에 상쾌한 PC방 스멜. 어때 이렇게 나와서 PC방 오니까 어때? 나 진짜 처음이야. 아, 나 근데 저 솔직히 좀 불안했네. 대신 PC방 갔다 어디 갈래? 탈출? 탈출 촬영도 안 되잖아요. 진짜 놀라고. 뭔데? 누구야? 아, 맞네. 아, 그 전화 얘기하고 받으라고. 나 무서워 뒤집어. 그 먹거리 주문 제가 여기서 한번 할게요, 다들. 오! 음료수. 아, 음료수도 시켜야 돼요? 음료수는 저 물 먹을게요. 아, 왜? 아, 그냥 시켜. 아, 그냥 시켜. 아니, 시키면 기둥기 이거 안 한다고. 저 이거 싼 거. 아, 뭘 싼 거? 펩시콜라. 1,500원짜리. 아, 저도 그거 같은 거 먹을게요. 1,500원짜리. 아, 그냥 1리터. 1리터 너무 많아요. 1리터 너무 많아요. 남겨. 오늘은 플렉스로 갔다. 자, 43,500원. 시발, 43,500원이라고? 자, 새로 만든다나. 와,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 나 오늘 완전 밀탈. 완전 제대로인데. 도파민 제대로 분출하는데. 우리 이러다가 그냥 저녁에 있는 강원랜드 가버리겠다잉. 어? 어, 희영님 운전할 줄 알죠? 어, 네. 렌트 바로 할까요 지금? 네? 강원랜드 가자고요 진짜로? 그 생각을 못했네. 지금 가면 차 안 막힐 거 아니야? 지금 눈깔 돌아다. 이제 카드 주시면 나머지 생각하시죠. 와. 지금 점심시간 끝나면 들어갈 거야? 아, 저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말 걸지 말아주세요. 아, 제대로 가보자. 이제 카메라 끄고 제대로 가봅시다. 네. 잠깐 놀러 오겠습니다. 쌈이랑아 살고 스몰더가 온 시점에서 끝났어. 현재시간 1시간 1시간 2시간 있었네요. 지금 들어가면 아무 일 없이 들어갈 수 있긴 해. 회사 땡땡이 치는 걸요? 근데 만약에 기둥님이 뭔가 지금 일찍 끝나고 사무실에 일찍 오진 않겠죠? 진짜 X되는 거야. 회사에 팀장 3명이 통째로 없어져 있는데. 어, 이상하잖아요. 아니 롤할 때는 마음 편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몰입할 게 생기면 잊게 돼요 현실을. 아, 맞아. 빨리 그러니까 몰입을 빨리 거의. 뭔가 나를 이 현실을 잊게 만들어주세요. 나 나왔어. 제발. 어? 네? 네? 왜요? 기동이가 덜 나왔었어. 아, 한입만. 성공하네. 하트네, 하트. 하트네, 우리의 운명을 비난하는 거. 아, 짜증이야. 같이 먹을 수 있어. 팀장님, 일단 닦아. 이긴 건 좋은데 갑자기 불안해지네. 그러니까요, 진짜 불안해. 현재 씨가 3시 반이에요. 가자, 좋다. 다음 코스 또 있어요? 어. 아, 진짜 신기해. 만들었다. 아이, 현실로 돌아오니까 너무 힘들다. 이 상황이. 아, 자꾸 왜들 그래? 나도 점점 자신감 잃어갔잖아. 맞아, 맞아. 화장실 갔다 올게. 네? 같이 가요. 아, 아니. 화장실 같이 가요. 아, 이따 갈게요.
놀랐잖아요. 뭔가 아, 뭔가 지금 나를 방패 삼아서 약간 무덤하려는 느낌이 있다. 공동책임이야. 몰라요, 전 그런 거. 아, 근데 이게 억지로 노는 것도 힘들다. 하나도 안 신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더운 데 나와가지고 촬영해야 돼 갖고. 한 시간 만 1시간만 할까요? 일단. 네. 두 시간 싸긴 싸다. 그래요. 비세트 주세요. 초코바 하나 세 개랑요. 짜장라면 두 개랑요. 참치마요 주먹밥 하나. 잘 안 보여. 이렇게 맞추세요. 바위바위보. 혼자 바꿀 수 있나요? 눈을 안 채스. 혼자 바꿀 수가 있나요, 근데? 아, 네, 잠깐.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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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치다가 도망다니는 거 같아. 그것도 크게 강도한 것도 아니고 한 5만 원을 훔치고. 재현이 편하네요? 아니 물이 펴져 있어도 불안한 거 재밌어요? 응. 이걸 읽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이게 집중하면 살짝 딴 데서 딴니까 재승이 방금 부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또 안 좋아졌어. 저도 지금 살짝 까먹었었는데 갑자기 몰입이 싹 돼가지고 저도 까먹었었는데 왜 그래! 행복해졌어요. 재승도 만화를 읽어봐.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지 진짜. 뭐. 아니 근데 봐봐 지금 가면 오히려 이상해. 아깜태 씨만 한 시간 반만 하고 들어갈 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고. 지금 가면 애매해져요. 아, 대승이 불렀네. 근데 여기에 카메라맨은 저예요. 걔야, 저죠. 아, 잠깐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잠깐만. 맨 처음에 카메라를 켜고 움직인 건 저예요. 아, 이렇게 하면 들어가자. 들어가자. 우리 이렇게 우정,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카메라 든 건 저로 할게요, 일단. 카메라 3명이 다 들어요, 그럼. 핸드폰 들고 갑자. 우리가 왜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한 거야? 회사에서 할 것도 있고. 하여튼 저 심장이 너무 아파 이제. 아 그러니까 얌전히 일하면 좋았잖아요. 이거 다 재현님 때문이야. 재수도 신나서 나가서 놀라고 보드게임하고 원없지 해놓고 왜 그래. 아 나는 일하고 싶었단 말이야 원래. 이미 보낼 수 없어. 아 나 아프고 싶다. 어떡해. 아 그럼 밥을 존나 먹을까? 배탈나게? 뽀링이처럼? 나 생일이니까 생일 파티 한 걸로 할까? 어? 어? 제가 어? 생일이에요? 나 곧 있으면 생일이야. 어 그러네. 이거 재현님 생일 파티네. 어? 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현이. 형 뭐 없어요? 좋은 일? 좋은 일? 저 이제 곧 300일이에요. 300일 축하합니다. 카메라 제가 들게요. 좀 배터리 좀. 카메라 내가 들게. 아, 제가 들게요. 제가 찍을게요. 불안해서 뭘 할 수가 없네. 뭔가 이게 이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거. 도파민 넘치는 거. 강렬한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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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매트? 재밌겠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네. 그거네. 그거 뭔데요? 저도 알려주세요. 이건 그거 하러 가자. 그거요? 그거. 아 근데 심하려면 나 화장실을 못 가겠어. 저 속이 좀 울렁거려요 지금.
약국 갔다가? 나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서 못 놀겠어. 그거랑 약국이랑 못 사. 청심환 하나 먹자. 오케이 오케이. 청심환 누구 돈으로 사는데요? 복화로. 네, 다 됐어. 자, 청심환 도원결이야. 한날에 태어나진 않았으나 우리는 한날에 죽는다. 이거 먹으면 아직 공복인 거야. 자. 나 안 먹었으니까 이 사람이 뭐 있지? 나 안 먹었어. 나 진짜 새 거 그대로야. 나 진짜 안 먹었어요. 아, 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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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카메라 제가 줄게요. 아, 기분 탓인가? 나도 좀 괜찮은 거. 괜찮아. 원래 이렇게 바로 효과가 와요? 밤새 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양심이 가치가 좀 내려간 것 같아. 좀 뭔가 좀 대범해 진짜. 괜찮다. 어, 대범하다. 근데 심장이 아프네. 형이 이 시간에 그거 하러 가자. 그거. 그거? 아, 그거요? 그거 그거 진짜 재밌어요. 요즘 유행하는 그 탱크로? 테크럽 같은 거? 밑에 발판이 나오는데 이걸 티하고 밟을 거야. 가자! 오! 나갈까요? 재밌다. 재밌다 진짜.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제가. 잠깐. 네? 현실로? 이런 날씨에는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따지고 얘기하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오히려 더 네. 쉬운 일이에요. 그래. 맞아. 어려.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 이게 논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근데 시청자들이 댓글에 많이 써줘야 돼. 아, 이 정도면 진짜 고생했다. 아, 이런 콘텐츠 종종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기동이가 이걸 보더라도 이제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아예 못 볼 수도 있어요. 어쩔 거야. 이미,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야. 이제 6시야. 제가 들게요. 아, 지금 다 와서. 네, 제가 들게요. 누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 사장님 제가 거짓말을 왜 하냐고요. 왜? 누구한테 전화하는데요? 저한테 아까 뭐 얘기하다가 정지하는데 전화 좀 하나 드래 이러고 왔어. 몇 시에? 3시? 근데 왜 보여줘봐. 카톡을 안 하고 왜 난 전화가 안 왔는데. 그럼 카톡을 안 하고 왜 재열님한테 바로 전화를 안 하지? 저 구라야. 저예요? 이렇게 알았지 구라. 아 진짜. 아 우리 일하다 왔는데. 6시 30분 이건 퇴근해야겠다. 그쵸? 지금 6시 반인데요? 퇴근하죠? 네. 셋이서 한 명을 찍을 기회를 줄게요. 하나 둘 셋.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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